안녕하세요. 오늘은 브루그밀러 25개의 연습곡 중에서 18번 걱정입니다. 네, 18번 걱정입니다. 처음에 알레그로 아지타토라고 쓰여 있어요. 빠르고요. 그리고 굉장히 격정적인, 격렬한 네, 그러한 분위기의 곡이라고 할 수 있고 4분음표가 138로 되어 있어요. 좀 빠르죠? 여기서 걱정이라는 제목처럼 왼손에서는 지속적인 4분음표의 스타카토가 나오죠. 네, 오른손에서는 16분음표 쉬고 네, 이러한 리듬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오른손만 따로 연습하면서 그 멜로디를 첫 박을 쉬고 그 다음에 16분음표 3개를 치는 그 연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그 안에는 E 마이너 곡으로 굉장히 이렇게 걱정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의식을 하시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치면 좋을 것 같고요. 처음에 마이너로 시작해서 중간 부분에서 커지면서 네, 여기서 메이저로 바뀌죠. 그래서 네, 이렇게 여려지면서 리타르단도 점점 느려지고 다시 처음에 아템포로 다시 돌아가죠. 다시 돌아간 다음에는 도돌이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건 네, 왼손에서 멜로디가 나오는 거요. 또 한번 네, 디미뉴엔도 해서 피아노로 끝나는 거. 네, 일단 저는 페달은 사용하지 않았고요. 조금 빠른 곡이기 또 중간에 쉴 틈이 없이 계속적으로 음악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. 그 긴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의 호흡으로 쭉 가는 연습, 그게 굉장히 이 곡에서는 힘든 부분이고 또 왼손 오른손을 따로 연습해야지 붙였을 때 그 흐트러짐 없이 네,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안녕.